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역사가답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한 세례 요한을 보면 역시 누가가 역사가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므로 그 시대와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와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며 실천을 명령했습니다. 그 실천은 이웃사랑의 구약 율법 정신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헬라 출신 역사가 누가는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 후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누가가 역대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심으로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는 결국 마귀는 실패하고 예수님께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사야의 기록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으로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첫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자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을 새워가며 각색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97일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